까힐 뮤직 까칠한 힐링 여신이에요. 아산 하면 가을에 꼭 가야 할 곳, 곡교천 은행 나무길, 그리고 독립기념관 홍단풍길, 또 어딜 가면 좋을까 하시는 분께 알려드리려고요. 여기는 아산이고요. 청백리의 대명사 고불맹사성을 아시나요? 검은 소와 맹사성의 이야기도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. 저도 원희와 유리 데리고 이곳에 한번 와봐야겠어요. 타고 있는 모습이 보는 거 있네요. 여기 기념관도 있네요. 다음엔 기념관에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올라가 봅니다. 아산 맹시행당인데요. 와, 여기서는 내려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기운이 느껴졌어요. 아산에 오시면 여기도 꼭 둘러보는 걸로. 이렇게 고택이 있고요.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? 돌쇠야, 이리 오너라 하면 여기서 나와야지. 보호수인 쌍행수가 보입니다. 맹사성이 1380여 년 내에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해요.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. 그때와 지금을 이어주는 느낌이랄까? 쌍행수. 그럼 몇 년이야? 1380? 위패를 모셔놓은 곳, 세덕사입니다. 아, 아까 거기가 구계정이구나.